이렇게 KBS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히 방송에 낼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고대영 씨가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고대영 후보는 KBS 뉴스 책임자 시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비위에 대한 특종을 불방시킨 적이 있고 야당의 내부 회의를 도청해 여당에 제공한 이른바 도청 스캔들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인물입니다. 국정방송 KBS를 위한 맞춤형 사장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고대영 후보자에 대해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KBS 정현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KBS 후임 사장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 출신이라며 가로막았습니다. 청와대 보도 개입 논란에 휩싸인 KBS에서 김환영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김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이 KBS 사장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8년 이후 이곳 공영방송 KBS에서는 사장이 선임될 때마다 비슷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KBS 이사회는 사장을 뽑을 때마다 무엇인가 쫓기는 것처럼 속전속결로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제나 노골적인 혹은 은밀한 청와대 낙점설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KBS 사장은 권력의 비판적인 뉴스와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축소하고 틀어막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고대영 씨가 사장 후보로 선출될 때도 이사회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 이번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권과 가까운 뉴라이트 성향 후보가 오히려 청와대 낙점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사회 거쳐서 뭐 청문회 거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형식 논의고 맨 마지막에 단계에서는 7표를 몰아주는 사람은 VIP가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장을 이렇게 공개리에 논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누구 찍어 누구 찍어 이렇게 하는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요번만 그랬냐?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어느 분이 적절한 건지 이런 토론을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냥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가서 조대현 씨한테 내표 찍은 야당 후보는 야당 인사에 한번 주의해 보시죠. 추석 연휴 때 김대중 전화 걸고 고대영이가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달라고 이인호 이사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소문들 가지고 이것저것 묻고 하는데 지금 내가 뭘 말을 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심지어 강동순 씨는 자기 자신도 여권의 중진 정치인에게 사장 선임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지금 삼선 의원인데요. 경북 영주 사람. 아, 영주예요? 장윤석 의원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도와달라. 고대영 이름 미는 것 같은데. 고대영 씨는 지난 2008년 정현주 사장이 불법적으로 해임된 뒤 대선특보 출신 김인규 사장으로부터 KBS 보도총괄팀장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퇴임할 때까지 KBS 보도본부의 최고 책임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고대영 씨는 그 사이 권력 비판 보도를 수차례 누락시켰고 야당 도청과 같이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한 KBS 관련 스캔들을 유야무야 우마시킨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민주당 비공개 당대표회의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KBS 장모 기자가 어젯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이
여당에게 통째로 유출되는 희대의 도청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도청의 당사자로 KBS 기자 A씨가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A기자가 휴대전화로 야당 회의를 몰래 녹음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A기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 날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말은 바꾸잖아요. 택시 테이블인지 아니다. 알 수가 없다. 마치 때문에. 어디 테이블인지 모른다라는 게 진실이에요.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A기자를 임원실에 직접 불러 새 휴대전화를 선물합니다. 본부장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기자의 사소한 비품 분실을 챙긴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시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KBS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도청과 관련해 아무런 진상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고대영 씨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아 고 씨가 사장으로 있는 KBS 비즈니스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님 좀 뵈러 왔네요. 안 계세요? 아, 그럼 요 명화 좀 놓고 갈게요. 연락을 좀 꼭 좀 달라고. 전화를 원래 안 받으세요, 근데 사장님? 지금 연락은 안 되잖아요. 출근을 하시나요, 여기? 회사에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번호를 피하나 다른 전화로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 끊어버리네요. 외부 전화는 아예 안 받는 모양이네요. 고 씨가 언론의 검증 취재를 피하는 것으로 보여 자택 근처에서 기다렸지만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를 기다린 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고대영 씨는 끝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연락하자는 문자메시지만 전해왔습니다. 고대영 씨가 KBS 보도국장으로 있던 2009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천성관 씨가 스폰서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박경재 씨와 후보자 부인과 2008년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연휴에 일본 여행을 합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것도 같이 간 기억 없어요. 예. 하지만 KBS 취재진은 천 후보자가 스폰서의 비행기 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핵심적인 증언을 확보합니다. 추가 확인 취재도 마쳤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을 입증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방송을 막았습니다. 이 내용은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크로스체크를 해서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은 그냥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증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증거란 게 뭐냐면 신용카드 전표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우리 기존의 취재 관행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거죠. 기사는 결국 누락됐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늘 저녁 다음날 KBS 취재 정보를 입수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고대영 국장은 왜 그만뒀나라는 어정쩡한 제목으로 뒷북 뉴스를 내보냅니다. 스스로 물러난 천성관 후보자, 이 스폰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가와 일본에 간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부부 동반으로 이 같은 비행기를 탄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고대영 후보자가 KBS 뉴스 책임자로 재임할 당시 저지른 12건의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용산참사 축소 편파보도,
4대강과 권력층 비판 보도 축소, 윤도현 씨 내레이터 배제 파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벌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선후배 동료들을 폭행한 사실 등 도덕성 문제도 3건이 발표됐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과연 KBS 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아시겠지만 바로 내년에는 총선, 그리고 내후년에는 대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는데, 이것들을 뭐 임명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그 유리하게, 청와대에 유리하게 KBS 보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길을 걸어온 고대영 씨가 이번엔 사장으로 KBS에 복귀하려 합니다. 그리고 고 씨는 이사회 면접 자리에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해줬던 KBS 편성 규약을 개정하고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제작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고대영 씨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